춥다. 야, 오랜만에 춤추니까 힘들다. 네. 무릎이 아픈데? 느려 느려 느리냐고. 더 어려운 걸 가져와. 야, 이제 다 왔어. 완전 체네. 부모님 위주로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 무장난이에요 그냥. 하하. 아, 망했다. 이거 어렵네요. 예. 배워야 돼 동훈아. 제 출연이잖아. 진짜 지금 소리 났지 않아? 잠깐만요. 이제 멤버들이 전부 전역을 해가지고 3년만에 단체 앨범이 나왔는데 그 앨범 아, 드디어 나오는데요. 트레일러 영상 촬영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카메라 진짜 많네. 아, 소년미. 군대 전보다 지금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아, 더 동원됐어. 다행이다. 야, 오늘 아 이게 전참 씨를 위해서 잘 안 입는 바지인데 이거 뭐야? 저, 와 이거 뭐 이거 특이하다. 비싼 바지 이제 뭐예요? 이거? 비싼 아, 바지. 비싼 바지. 예, 예. 백화점 가서 직접 산 비싼 이 바지. 그리고 또 이제 신발 또 이제 비싼 거 집에서 제일 비싼 것도 오늘 입고 왔거든요. 오늘 계속 이러고 있어요. 네, 아 이렇게 예 오늘 전참 씨. 아, 드디어 하이라이트가 출연을 하게 됐는데 아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촬영입니다. 제가 첫 번째 촬영이라서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절 찍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술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아, 정참 씨. 자, 오늘 아주 뜨겁게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 짝짝 맞는다 매니저님이. 자꾸 고민해. 도와주시네. 아, 좋습니다. 아, 네, 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귀엽다, 이거를 고정을 시켜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해두고? 장관이 갖고 다니면서 분위기 좀 처졌을 때나 한 번씩 마술을 보여주면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설마 오늘 어? 뭐, 뭐 태우는 건가? 아니 뭐 사실 뭐 별건 아니고 불타 이렇게 아 뭐 이거 오늘 열심히 불태워보겠습니다. 딱! 딱! 뭐야? 와. 뭐 실화냐? 뭐 실화야? 어휴, 동훈이. 머리 많이 어휴, 오늘 렌즈도 끼고 아주. 오. 왜 낀 줄 알아요, 형? 왜? 전참 씨 때문에. 아니, 우리 하이라이트에 또. 어? 예능에 저기 꽂힌 우리 손동훈이지. 동훈이가 이제 주준이 형이죠. 주준이 형은 옛날이었다면 이제 이번 앨범부터는 이걸로 일어나겠다. 어디까지? 쫓아가야 되겠다. 여기까지 야망을 갖고 쓰는지 몰랐어요. 감사하긴 하네요. 전참시로 일어나는 일어나야 되죠. 너무 좋다. 스튜디오 가가지고 형 저번에 저기 영자 누나 저기 이렇게 한번 없는 거 한번 했거든? 네. 화제 영상 혹시 봤니 이거? 아, 못 봤어요. 아, 못 봤어? 지금 당장 지금 이제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 스튜디오 가면은 동훈이 너도 이제 영자 누나 한번 업을 수도 있어. 야, 형 몸도 똑같어요? 이 복근 얘기를 형이 먼저 이제 작가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작가님, 저 복근 한번 제가 공개할 테니. 아니야. 아니 뭐, 몸이 뭐 나쁘지 않잖아, 그러나. 상태가 좋으니까. 부담감이 많아 지금 잠시. 왜? 밀어줘. 뭐 했는데? 응? 뭐 했어? 마술했대 마술. 마술을 왜 해? 몰라. 들어오 촬영할 때? 아니 여기 들어오고 나서. 대기실에서? 대기실에서 왜? 마술을 했대. 카메라 있어? 카메라 있어. 동훈이 무슨? 되게 신탔나 봐 그지. 잠도 9시부터 잤대. 9시부터 잤다. 어제? 오늘 이거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전참 씨 때문이야. 전참 씨 때문에. 트레일러 때문에. 아니 그거는 부수적인 거야. 전참 씨가 메인이래. 아 그래요? 전참 씨 찍으러 왔구나. 다들 트레일러 촬영 하러 온 건데 동훈 씨는 이제 전참 씨 촬영으로 오늘 온 거예요. 사람이 가장 엽쳤대. 마술 장비 없다 그랬는데 어디 사온 거 아니야? 또 샀대요? 이제 활동기니까 일단 준비해야지. 활동기 되면 마술을 준비해야겠네. 무슨 마술 했어요? 그 있잖아 맨날 하는 거 분명히 이거. 어. 빨리 대기실 오고 싶겠지 지금 동훈이? 언제? 빨리 촬영하러 가야 되는데. 오. 오.
부럽네요. 예. 근데 이거 관찰 예능 아니에요? 이거 누가 붙이는 거예요? 누가 붙이는 거죠? 안 붙여. 안 붙여요? 한번 붙여봐 우리. 아 저런 건 동훈 씨한테 양보했어야지. 아니 너가 제일 부담감이 있는 거 같아. 역시 포인트를 알아. 역시 맞아 준비한 게 아니었어. 그냥 저거 하는 점검하는 거야. 이거, 이런 스타일도 어울리나. 우리 두준이 하고 싶었었나 봐 내심. 재출연이잖아. 그때보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때보단 재밌어야지. 기술했으니까 되게 잘리고 아기는 두 개 역으로 가는 게 많이 하시네. 그 뭐야? 그쪽이. 야 근데 그거 아니냐? 아 문근이가 갈비찜 진짜 잘했는데. 아니지. 미안해 저 자식아 좀 냉정하죠. 아 괜찮았어. 오. 오. 야 멋있다. 보라두준이다 보라두준. 봐. 너무 큰데? 보라돌이. 이태원인데? 이태원인데 그걸 왜 줘? 이태원인데? 우리 두준이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2회차 촬영이면 여유가 생겨. 그러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둘씨 마이크 아플 때문에? 마이크가 없어. 아니야 이걸로. 다시 갈게. 에이 왜 그러는 거야. 원투데이도 아니고. 태형부터 다시 가. 그냥 제발 떠나게. 그냥 제발 떠나게. 언급한 거 내가 봤을 때 못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자 형 나오는 것부터 다시 갈게요. 자 과연 똑같은 걸 어떻게 살리냐. 어떻게 살릴까? 와 잘한다. 형 바지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와 바지가 거의 누가 지금 춤이었는데? 언제적 워킹이에요? 캐시의 명이라는 춤이잖아. 찢어졌어 진짜요? 바지가 찢어졌어. 아 진짜? 노래 좋다. 또 이렇게 멋있다. 너무 멋있다. 와. 야. 서시우드. 막 쳐다보기. 병? 감사합니다. 빨리 하나 봤는데요. 받아줬다. 바디 프로필 다 같이 한번 도전. 가능하겠어? 아니 안 되지. 말해놓고. 동원이 찍었잖아. 전 찍었죠. 내가 한때 못했는데. 옛날에 한 4년 전에. 와. 근데 운동 안 하고 진짜 먹는 것만 뭐 한 일주일 가려 먹으면 아니 그러면 그것도 또 팁이 있어. 술 먹을 때 안주도 아몬드. 아우 맞아. 안주도 좀 되게 독하게 해요. 기광이 형이. 아 진짜 나의 밥 친구였는데 이 켄씨 지금 이 풀 먹는 모습이 한편으로 좀 안쓰러운데 건강을 위해서 사실. 아우 저만 먹고 힘드실 텐데. 이 켄씨 저기 건강 상담이 끝났으면 저 스케줄 내가. 예. 스케줄 오셔. 아직 좀 남았는데 11월 14일이야. 11월이요? 그렇게 빨리 얘기해요. 11월 14일. 이번 년 11월 14일이요? 지금 무슨 월이야? 이제 4월인데. 야, 7개월 후에. 아, 잠 어떤 거길래 과연. 잠깐 뭐길래. 1시간 2시간이면 되는 거. 뭔데? 1시간 2시간? 팬미팅? 아, 난 콘서트인 줄 알았네. 스포츠 관련인가요? 아니요. 국내인가요? 예. 누군가를 축하해줄 일인가요? 예. 결혼? 11월 14일? 뭐 결혼식 이런 그런 거야? 우리 회사 사람인가요? 예. 11월에 결혼할 사람이 없는데. 저요. 와, 대박이야? 아, 진짜로? 진짜로. 대박! 형 축하해요. 저희가 축가를 해야죠. 그러면 우리 진짜... 화음도 딱 어떤 걸로 할까? 하니까 우리는 또 쇼크 뭐 이런 거. 아, 형 혹시 듣고 싶은 노래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감사? 감사하면 또 동훈이가 또 잘 부르잖아. 이제야 나 태어나. 다시 할게요. 다시 해요? 아, 충분히 잘했어. 진짜 하는 거야? 그 이유를 아, 왜? 긴장했어. 아니, 관자 놀이를 왜 잡아? 관자 놀이를 잡아. 아니, 보통 인이어를 잡잖아. 아니, 관자 이게 없으니까 여기 잡는 거야. 그대를 만나.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하이라이트의 안무 연습실에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안무 연습도 한번 이렇게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태웠어. 저거 얼마치 산 거야, 도대체?
아, 저 한 만 원어치 사면은 잔뜩 와요. 예. 한 번 활동할 분량은 돼요. 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나온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아, 마술을 사실 제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마술사를 모셨네 이거. 따라서 마실 건데요. 물을 한번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구나. 아, 망했다. 더 넣어야 돼, 물 더 넣어야 되는데. 물 더 넣어야 됐어요. 망했다. 불이라도 한번 켜죠 뭐. 뭐 이렇게 좀 망했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불태워가면 되니까요. 오늘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정훈이. 에이오 형. 뭐야 이게. 뭐야 눈이 내렸어. 이거 이번에 물 안 떨어지는 맛을. 형 언제 샀어 가루를? 가루는 형 옛날부터 뭐. 정훈아 연습하게 치워 이제. 이거 좀 치워야 되겠다. 정훈아 치워 이제. 정훈아 한 다음에 잘 치우시네. 자 우리 춤 춰보자. 음악에 한번 뭐 해볼까? 댄스 한번 춰보자 그러면. 안무에서 초창기 있대요. 노래 좋네. 이게 신곡이에요? 네, 이게 네. 신곡입니다. 이게 이기광 씨가 작사 작곡한 거? 네, 맞아요. 노래 좋네. 노래 너무 좋은데요? 합성 같다. 아니 틀렸을 때 표정. 네. 춤추니까 힘들다. 네. 무릎이 아픈데? 느리다고. 더 어려운 걸 가져와. 그럼 원석으로 딱 한 번만 하고. 연습 오케이. 네. 제대로. 위켄 씨도 못 찍으시는 거예요? 한번 찍어보려고요. 위켄 씨. 뭐야?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짐벌 사셨어요 형? 멋있게 안무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와. 진짜로. 빨리 가자. 가자. 준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나 여기 내가 안무 영상 다 틀릴 것 같아. 어깨도 어깨 싸움 들어가시는데. 아니 저희 감독님도 일하셔야 되는데. 아유 전산식 카메라 견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희 모니터라고 이제 찍어주시는 건데 그 전에도 워낙에 촬영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네. 네 다이어트해서 몸이 가벼우신 것 같아 이제 조금. 오. 네. 이켄 씨, 너무 이켄 씨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워. 이켄 씨 공격적으로 찍으시네. 와, 감독님 옆에서. 감독님이랑 이렇게 교환하는 거. 이거는 차라리 뮤직비디오로 쓰죠. 그러니까 누가 잘 찍는지 배틀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둘이서 한번 왔다가. 야, 너무 웃기다 이거 넘기는 거. 굉장히 걸리셨어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제 나름대로 그래도 잘 찍고 싶어서 찍는 그 모니터만 보면서 촬영을 하다가 저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광경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